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국민일보 오피니언을 소개해드리고요. 논평을 해드리겠습니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국회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북한의 통일전쟁을 수용해야 한다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 24일 의원회관에서 남북관계 근본 변화와 한반도 위기, 이해 평화 해법 모색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를 주최했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광수 부산 평화통일센터 이사장은 통일전쟁이 일어나 평화가 만들어진다면 그 전쟁관도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북한의 전쟁관은 정의의 전쟁관이라고 했습니다. 참 기가 찰 얘기입니다. 그는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규정한 한국대학생총연합회 한총연이죠. 정책위원장 출신입니다. 이적단체의 간부를 지낸 인물이 윤 의원이 주최한 공개토론회에서 북한의 통일전쟁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윤 의원실은 이 토론회를 유튜브로 생중계했습니다. 윤 의원이 통일전쟁을 지지하는 발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난하면서 토론회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반북, 멸북정책이 걸림돌이라며 그것을 통해 이득을 취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군사동맹 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해 9월 일본에서 친북단체인 조총련이 주최한 관동대지진 100주년 행사에 참석해 물의를 빚은 적이 있었습니다. 조총련 간부가 대한민국 정부를 남조선 괴로도당으로 지칭하는 추도사를 낭독한 그 행사에 윤 의원은 남측 대표단 자격으로 참석했었습니다. 윤 의원에게 국회의원 자격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국익을 목적으로 우선해서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국익을 반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윤 의원은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시절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 이제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윤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해서 21대 국회에 진출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비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출당 조치를 받았지요. 이런 인물을 발탁한 민주당은 반성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윤미향 의원은요 김정은 편들기 토론회를 개최한 지금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은이 핵미사일 고도화를 앞세워 우리를 위협하는 자금의 한반도 상황이 마치 현 정권과 한미동맹 한일관계 탓이라는 얘기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 대변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주장을 아무렇게나 국회에서 하고 있으니 말문이 막히고 기가 찰 노릇입니다. 특히 방금 말씀드린 대로 토론자로 나온 김광수 부산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은
한 술 더 떴습니다. 최후의 방법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전쟁이 일어난다면 결과의 평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 전쟁관도 수용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전쟁관은 정의의 전쟁관이라고 했습니다. 참 기가 찹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통일은 캐캐묵은 것이니 북한이 주장하는 무력통일, 적화통일 방식으로 통일을 하자는 식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북한은요, 체제 옹호와 무력 통일을 위해 핵 미사일 고도화의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를 비관해도 모자랄 판에 외려 지지하는 윤 의원은 대체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윤 의원은 무슨 이유로 이런 토론회를 주최했는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